전형적인 달동네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 예정지로 골목길은 좁고 어두우며 관리되지 않은 흉물스런 시설물들이 곳곳에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범죄나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으로 재개발 지연 문제까지 겹쳐 주민 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 염리동의 주택가가 최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서울시의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지역명을 딴 소금을 주제로 골목길 등이 새롭게 꾸며진 것입니다. 우선 1.7km 길이의 좁은 골목길에 소금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두 개의 운동코스로 나눠 전봇대에는 코스 안내지도와 방범용 발광 다이오드 번호 표시를 달았습니다. 또한 염리동의 6가구를 노란색 때문에 소금 지킴이 집으로 선정. 집 앞에 비상벨을 달아 위험에 처할 경우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밤에는 조명도 켜지고 IP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뿐만이 아니라 염리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포경찰서와 함께 범죄 예방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자동적으로 내려놓으면 지구대로 연결이 돼. 그러면 지구대에서 이로써 염리동 주민들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율의 95%가 절도와 폭력입니다. 이는 주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에는 주민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를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염리동이 서울시의 프로젝트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이 골목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이제 안전을 지키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색칠을 하면서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그 작품들을 앞으로 이곳에다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찾아와서 부탁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